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애슐리 선생님의 2주 토이스피킹 수강을 들었던 학생이자 지금은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이성애입니다. 토이스피킹 공부란 자체가 책을 보면서 어떤 그 전략이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범 답안을 암기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인 줄 알았는데요. 막상 암기해서 시험을 한번 봐보니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점수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순 선생님이 어떤 그 방법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이 참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토이스피킹 스터디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니까요. 선생님이 어떤 이 방법의 접근성 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냥 물어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직접 참석해준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참석해준 그 답안지를 확인하고 그걸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올리면은 원어민 선생님이 입장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오히려 막 더 긴장감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까지 크게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시험을 많이 신청했었어요. 근데 7만 7천 원을 주고 한 번씩 이거를 경험하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단순하게 수업해주시고 참석만 있을 줄 알았는데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같이 시험을 본다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시험 보니까 실제 시험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장 환경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내가 적응할 수도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나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시험을 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점이 뭔지 알겠다 이걸 바로 옆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선생님 말씀해주시는 플랜 A, 플랜 B를 이용해서 어떤 모범 답안을 얘기하면서도 내가 시간을 보면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 없고 아이디가 없을 때 이거에 대한 해결책, 플랜 B로 얘기해주는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가장 좋은 장점은 사실 수업을 듣기 전에 시험을 볼 때 준비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준비 시간 안에 어떻게 준비해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어서 파트 2에서는 준비 시간 동안 여기 사람이 있고 뭐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떤 표현을 쓸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매끄럽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답변을 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만드는 방법. 그럼 이런 준비 과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답변을 얘기할 때는 제가 신경 쓸 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를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이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좋은 답변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알지만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 입장으로서 예습 복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선생님한테 질문 받거나 참석 받기 위해서 손 못 들었던 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 들으시면 예습 복습 가장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